얼마 전에 화사 씨가 활동하면서 얻은 친구들이 마마무거든요. 이 우정 깨지지 않고 10년 뒤에도 소소하게 밥 한 끼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10년 후에 마마무에게 음성 편지를 한번 띄울 수 있게 해드릴 건데, 혜진아, 비나, 별아, 나 일단 보지 말아봐. 그때는 우리가 정말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. 우리 그때까지 마마무를 떠나서 그냥 같이 진짜 친구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. 아, 지금 되게 뭐 힘들 일도 많고 뭐 기쁜 일도 많고 막 이런데, 그냥 나는 우리가 너무 좀 서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진짜 집 앞에서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만나고 그런, 그냥 진짜 그냥 인생의 그냥 그런 친구처럼 남고 싶다, 진심으로. 오케이. 와. 덕분에 이제 상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또 콘서트도 네.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평생 제 삶에서 기억될 일일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Thank you.
진짜 저희가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? 많이 사랑해요. 네,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? 내